회장님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은요, 회장님께서 사업자가 되기 위해 아무 조건도 필요 없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학벌도 필요 없고 외모도 필요 없고 나이도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건 돼야 된다.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애용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실 3년간 사업을 안 하고 애용만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한 번에 알아들은 걸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업자분들 중에 애터미 사업의 비전만 보고 애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열심히 회원가입시켜서 밑에 라인은 늘어나는데 매출은 안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애터미의 가입비와 유지비가 없잖아요. 회원 달면 뭐해, 물건을 안 쓰는데. 근데 왜 매출이 안 일어나냐면, 여러분들이 제품을 쓴 감동을 전달해야지만 그 감동과 진정성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도 애용자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한 사용이 아닌 애용자, 애터미 제품 정말 사랑하는 애용자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은요, 전달이 돼요. 주로 내가 좋아하는 제품 위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내가 써보지 않은 제품은 말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애터미 제품을 더 잘 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진한 감동이 올 정도로 애터미 제품을 써봐야 된다는 거죠. 제 피부에 빛이 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요즘 시너지 앰플에 푹 빠져 있어가지고 열심히 시너지 앰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내가 써보고 피부 변화를 느끼니까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 애터미에 여러분들의 그런 만족을 시키는, 감동을 느끼게 하는 제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품에 대한 애용자가 되기 위해 에이코어 리스트에서 제품 애용 체크하는 습관 꼭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요, 사업 설명 습관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확 부담을 가져. 나는 사업 설명 못하는데 어떻게 사업 설명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대중들 앞에서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마케팅 플랜 얘기하는 그런 사업 설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STP는 Show the Plan, 나의 계획을 보여준다. 결국 내가 생각한 애터미의 비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1분만 해도 가능합니다. 내가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와, 이 사업 한 달에 1억도 벌 수 있는 사업이야 라는 비전을 봤다면 사업하는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친구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잘 안 되지? 야, 내가 1억 벌 수 있는 사업을 알았어. 나랑 같이 알아보자.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에 같이 앉혀놓는 거예요. 혹은 뭐 애기 엄마인데 애터미에서 열심히 소비자를 하다 보니까 7만 원이 두 번 들어와서 14만 원이 들어왔어. 그래서 애 학원을 하나 더 등록했어요. 순이 엄마, 순이 엄마, 내가 애터미에 수당 받아서 우리의 태권도 학원을 보냈어. 그럼 아줌마들 귀가 번쩍 뜨이겠죠. 그렇게 내가 느낀 비전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매일이 힘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에이코어 체크리스트에 비전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동그라미 X를 체크를 하면서 나의 사업 설명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신규에게 전달을 했을 경우에만 동그라미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애터미에서 가장 좋아하는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맘의 법칙이에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저는 지맘의 법칙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눈만 마주치면 얘기하래잖아요. 고민은 누가 해요? 지가 해요.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1,000명한테 말해서 한 명이 컨택 된다면 결국 999명한테 거절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절을 빨리 받을수록 성공에 가까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이 사람이 사업을 잘하겠다 못하겠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명단에 다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거절받으려고, 빨리 거절받아야 컨택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단 작성할 때 예단하지 마세요. 거절을 받는 수가 빨라지는 만큼 컨택과 성공이 빨라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명단에 적고 예단하지 말고 전부 다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거절하는 사람은 빼고 반응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 다시 명단 작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 설명을 꾸준히 하세요. 내 명단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 있는 사람의 명단을 또 받으세요.
소개로 이어서 나가는 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습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습관은요, 소비자 전달 습관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습관을 체크하라는 거죠. 내가 오늘 소비자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저는요, 이 코로나 시기가 소비자 볼륨을 키울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요, 강의도 많고 후원할 곳도 많아서 소비자를 만드는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센터도 문을 닫고 세미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또 답답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가방에 전단지를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문에다가 전단지를 이렇게 꽂아놓고 다녔습니다. 소비자 전달이죠. 뭐 그중에 연락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오늘도 꽂고 내일도 꽂고 모레도 꽂는 거예요, 연락 올 때까지. 그러다가 낮에 시간이 돼서 그 가게에 들리게 되면, 사장님 혹시 제가 오전에 매일매일 전단지를 꽂아놨는데 보셨나요? 애터미 아세요? 이렇게 소비자를 전달하는 거죠. 실제로 저는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회원 가입을 그 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했고요. 소비자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들,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 같은 분들은요, 본인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기도 너무 좋죠. 사업 전달, 소비자 전달 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온택트 시대이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만나서 무엇을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글로벌 컨택 가능합니다. 오히려 외국인과 만나면 외국어를 못하니까 컨택이 힘들어요. 그런데 온라인으로는 번역기 있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글로 쓰고, 번역기 돌려서 글로 쓰면서 뭐 인스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애터미가 열릴 인도, 홍콩뿐 아니라 이미 오픈되어 있는 이 글로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애터미를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소비자 전달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체 톡방을 활용을 많이 해요. 기존에 있는 단체 톡방 말고, 예를 들어서 미용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미용 관련 톡방,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 관련 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미용이나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주는 거죠. 애터미에 관련된 거로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근데 듣다 보면 애터미 제품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하다 보니까 애용자가 되고 오토 소비자가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오토 소비자들은요, 제가 또 1대1로 만나러 찾아가요. 저랑 3개월만 같이 애터미 공부해 보실래요?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새 그런 분들이 사업자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요. 일곱 번째 습관은요, 상담하는 습관입니다. 쉽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스폰서한테 연락하려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뭘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쉽게 생각하세요. 후속 관리는 나의 파트너나 소비자를 관리하고 친해지는 거라면, 상담은요, 스폰서랑 친해지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상담하세요 해도 안 하는 이유가 본인이 한 일이 없어서예요. 그런데 한 일이 없더라도 스폰서님 안부라도 한번 묻고, 인사라도 한번 하고, 잘 지내세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이렇게 친해지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저도 파트너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려고 생각을 보면은요, 소통을 안 했던 파트너랑 갑자기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같이 좀 수입이 되는 리더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산하의 파트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먼저 연락하기에는 수천 명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스폰서에게 인사하고 찾아오는, 나에게 먼저 연락하는 파트너에게 조금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폰서랑 상담을 하다가 혹시 기운이 빠지신다면 그 위에 스폰서 나에게 기운을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으세요. 우리 일은요, 기운 빠지지 않고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 성공으로 가는 습관, 정말 정말 중요한 신뢰 쌓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오토 판매사가 빨리 된 편은 아니에요. 제 파트너들이 저보다 오토 판매사가 먼저 됐어요. 그런데 저는 오토 판매사는 빨리 늦게 됐는데 오토 판매사가 되고 1년이 안 돼서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어요. 억대 연봉자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중에 그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됐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7년이 지난 지금 왜 나는 그런 속도가 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지인이 하나도 없는 대구에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신뢰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정말 정말 하루에 15시간씩 열심히 했지만 소비자를 구축하고 신뢰 쌓는 기간이 1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신뢰가 형성된 다음부터 속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해서 오토 판매사가 된 후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리더스 클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신뢰가 쌓이는 순간부터 속도가 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신뢰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은요, 신뢰가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이 내려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잘하는 거는요, 적은 투자로 높은 효과를 내는 거겠죠. 아니, 그러면 신뢰는 도대체 어떻게 쌓느냐? 지난달에 이더구 임페리얼님도 알려주셨어요. 미인 대칭.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특히 대화하는 거는요, 상대방이 원하는 관심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신뢰 얻을 수 있겠죠. 후속 관리의 기본이 신뢰 쌓기예요. 그래서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소비자로 만들고 회원가입을 시킨 다음에 이런 사람들하고 신뢰 쌓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 쌓기를 통해서 애용자로 만들고 오토 소비자로 만들고 사업 설명을 해서 비전 전달을 해서 사업자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함께 A코어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A코어 리스트의 습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적은요, 나래요. 나. 그런데 처음 제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파트너들이 일지를, 제가 성공의 파트장에 순서를 하면서 일지를 쓰세요라고 하니까 일지 쓰는 거 어려워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A코어 리스트가 있으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매뉴얼이 나온 거죠. 게다가 애텀이 인생 시나리오 책자를 사시면 거기 한 달치 A코어 리스트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이기는 습관을 통해서, 성공자들이 성공한 습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습관을 잡고 성공의 길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워렌 버핏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고. 여러분, 잠자고 있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시나요? 저는 어제 잠자고 있는 동안 돈이 들어왔어요. 70만 원 정도 들어왔어요. 잠만 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오롯에 있다가 강의하는데 오늘도 들어와요. 시스템 소득이 된 거죠. 이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건 저의 애터미를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소득 그래프예요. 7년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구축한 결과 이런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코로나가 시작되고 9개월 동안 이 수입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이 저에게만 일어나라는 법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결단으로 성공자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